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억소리 나는 수퍼가의 눈독이야? 아이씨, 회사 팔리면 뭐라도 떨어지겠지. 네가 회사에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? 신입사원 주제. 누난 뭐가 있는데? 나 총괄이사야. 무늬만 총괄이사, 실무는 다 영원히 누나가 했고. 어쨌든 편집샵 하려면 넣어줄 거 없으니까 있는 차나 조심조심 잘 몰고 다녀라. 편집샵? 내가 쇼핑이 취미자 특기잖니. 명품들 쫙 모아가지고 갑으로 살 거야. 빅바이어로. 누가 누나 안목을 믿고? 내가 손이 야무지지 못해서 그렇지 눈은 제법 높거든? 그래봤자 하영은 없는 황치숙은 달팽이 없는 달팽이 집이지. 진짜 복잡하니까. 두 분 다 그만하시죠. 어머, 여기 어쩐 일이에요? 누구셔? 석도훈입니다. 비전 PR의 대표고요. 여기 계신 황치숙 이사님의 현재 남친입니다. 누나 미쳤어? 아빠가 호출한 점심 약속 자리에 왜 남친 대령이야? 나 안 불렀는데. 황 대표님께서 부르셨습니다. 아빠가요? 아버지가요? 밖에서 대표님 기다리면서 두 분 얘기를 잠시 듣자 하니 참 과간도 이런 과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끼어들게 됐습니다. 무슨... 회사가 넘어간다는 소문이 짜한 이 마당에 오너가의 자제분들이 할 소리가 편집샵에 슈퍼갑니까? 지금 직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? 당장 다음 달 애들 학우미를 걱정하는 가장도 있고 퇴직금으로 몇 달을 버틸까? 재취업은 될까? 밤잠을 설치는 동료들도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이 단 1도 없는 겁니까?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새 출발 계획하는 거예요. 그게 회사 판 돈으로 명품들을 사들이는 겁니까? 황치숙 씨, 여태까지 그런 마인드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까? 아마 그럴 겁니다. 자기 살궁리만 하는 게 오너 아닙니다.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직원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게 오너입니다. 그러라고 넓은 방에 좋은 의자 드린 거고요. 어깨에 진 소명의 무게가 크고 힘들 테니까. 옥총 높일 거 없어요. 어차피 우린 나 못 알아들어요.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. 누나라니? 지금 여기 누나가 어디 있습니까? 예? 이 남매들은 도대체가 삼강오륜도 모르고 장유유서도 없구만. 정확하게 예우를 갖추십시오. 우리 회사 같았으면 내 동생이었어도 와! 아니, 저기요.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비전 PR의 석도훈 대표님. 그러니까, 석도훈 대표님. 주머니에 손 빼고! 책임감 착장하시고! 네. 대표님, 오셨습니까? 아빠? 앉아라.